윤관을 가죠. 자, 이번엔 윤관에 우리 김현우 아나운서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동메달. 2010 광주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 2006 도하 아시안게임 펜싱 은메달. 괴짜 관객, 오뚜기 관객. 펜싱계 맏형 최병철. 아, 지금 이제 한 점 차이인데. 네. 자, 14대 13에서 들어선. 아. 지금 이제 원포인트로 승패를 결정하는데요. 네. 자, 남아 있는 시간은 8초인데요. 조금 빠지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이. 자, 들어갑니다. 주심 어떻게 판정을 하겠네요. 자, 판정 기다려 볼까요? 두 개 들어오면 중요한 비디오 판독을 해야 돼.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피가 마르겠어요. 자, 과연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오, 이게 됐다. 아, 이렇게. 야, 펜싱이 진짜 네. 그 일단 종목이 몇 종목으로 나뉘죠?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플러레는 이제 팔다리를 제외한 몸통을 찌르는 몸통만 종목이고 에페 같은 경우는 전신을 다 찌르는 거고 에페 네, 사브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신 머리까지 이제 찌르고 베는 그런 찌르고 베는 근데 어쨌든 변칙 기술에 그러니까요. 이제 괴짜 검게 네, 네, 네. 네. 어떤 기술이에요? 변칙이 어떤 거예요 진짜? 한번 나와서 직접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저것도 변칙이야. 저것도. 아, 저것도. 네. 저것도 변칙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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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용하는 칼인데. 아 그래요? 조심히 생각해. 변칙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찌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타이밍을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던다든지 특수상 시간에 특별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보세요. 순발력 보셨죠? 네. 붙여나가서 찌르고 옆으로 붙여나갔거든요. 네. 네. 막을 틈도 없었어요. 만약에 공격을 하셨을 때, 예를 하셨을 때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은 찌르기가 힘들어요. 이걸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서 아, 이거 반칙은 아닌 거예요? 거죠? 네? 반칙은 아닌 거죠? 반칙은 아니에요? 반칙. 이게 반칙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그럼, 거예요? 그럼! 네, 아니면은 상대가 좀 앉아서 막 피할 때가 있어요. 앉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기분 되게 나쁘네? 이거 기분 되게 나빠. 이거? 그거 할 때 파울이 아니에요? 네, 파울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면은 파울인데 저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면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칼이 막 이게 공격권이랑 수비권이 있는데 맞고 나서 같이 찌르면은 제가 이겨요. 아 그래요? 아 그걸 노려가지고? 네, 이거랑 또... 이건 보기 좋지가 않아. 이상해 나 찌르고 이상한 양치가. 잘 배웠습니다. 그 질문 어떻게 해줘요? 예. 선수가 선수에게. 예. 보통 지나면 저희는 이제 손 같은 데 지나면 도보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보를 못 잡으니까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제가 듣기로 복싱은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복싱 팔을 말려 이렇게 치면 이제 되니까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진짜인지. 유명우 선생. 아직 유명우 선생. 저기 봐봐요. 아 갑자기 이쪽이 유명우 선생이. 맞아요. 완전히 다른 쪽이네요. 아, 두 사람은 한 방에 보내네. 아니 잠깐만. 아 최영님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뭐야. 지금 이 우리 조 선수에 대한 질문 네. 우리 유명우 선수. 아, 복싱할 때 거의 지나는 상황은 없는데요. 글러브를 묶을 때 너무 꽉 묶으면 지가 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도 어차피 1분 쉬는 시간에 이제 좀 느슨하게 풀러가고 네. 조치를 해야 진짜 머리에 쥐고 아, 됐어요? 됐어요? 누가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들 혼난다 그래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다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유도는. 방송은 그게... 잠깐 쉬는 게 낫겠다.